아이디 RIMEZZ님 보내주셨습니다. 식당을 운영 중이신 부모님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. 힘든 와중에 요즘 부모님께 트로트가 많은 위로가 되고 있어요. 특히 수찬님을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응원 중이랍니다. 부모님 두 분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나 몸고생 마음고생 다 하는 우리 엄마한테 이 곡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시면서 진성 선생님의 울엄마. 이 노래 또 진성 선생님 오늘 다 신청해 주신 곡들이 저랑 다 친분이 있고 저랑 친하신 분들 곡이에요. 특히 이 진성 선생님의 울엄마 같은 곡은 제가 병연 때도 불렀었고 얼마 전에 그 K본부 편스토랑에서도 제가 잠깐 불렀었죠. 진성 선생님의 울엄마 그럼 제가 한번 제 목소리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성 선생님이 음역대가 굉장히 높으세요. 네, 그거 감안해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. 아,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누나 힘내셨으면 좋겠다. 이 노래 들으시고. 울엄마 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줄은 깊은데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눈가에 이슬 맺히네 어리버리 가진 것 없어 떠버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어리버리 수많은 나를 응어리 가슴에 한만 들였네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. 아, 한 소절만 불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목이 풀린 나머지 제가 주체하지 못하고 1절을 다 불러버렸어요. 여러분들은 뭐 듣기 좋으셨겠죠? 목이 점점 풀리니까 텐션도 올라가고 이제 가수가 제일 기분 좋은 거는 목 상태가 좋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아요. 오히려 좀 목 상태가 좀 안 좋으면은 약간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응원 하트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바로바로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셔서 김수찬이 힘이 납니다.